안녕하세요. 오늘 나갈 차례가 페이지 139페이지에 나오는 지목 변경 나갈 차례입니다. 맞죠? 예. 지목 변경 보도록 하죠. 의보게 되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139페이지 찾았죠? 예. 지목이 바뀌는 지목 변경인데 대상 토지는 세 개가 나옵니다. 여기 시험에 나오게 되면 대상 토지밖에 안 물어보니까 대상만 세 분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다는데 지목이 전에다가 건축허가 받아 집을 짓게 되면 지목이 대로 바뀌겠죠. 그런 경우로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이 된 경우도 지목은 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토지가 용도가 바뀌던 건물이 바뀌던 사례 하나 기억하시는데 저 가로에 관한 써놓으실 말이 시골에 있는 폐교된 학교. 학교가 폐교되기 전까지는 지목이 학교 용지로 분류가 되다가 폐교가 되면서 일반 사인들이 임대얻어서 뭐 다른 용도로 이용하게 되면 지목이 통째로 바뀌어 버립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가평 쪽에다가 폐교 하나 얻어가지고서 힐링 캠프라고 야영장을 운영하시는데 그분 연세가 거의 70이 다 돼가세요. 근데 그만두시고 이제 싹 정리하신 다음에 그 1년 2년에 2천만 원그돈 내고 사용료 내고 학교를 임대 얻었습니다. 비싼가요? 2년에 2천만 원이면 안 비싸죠? 비싼 거예요? 아니 아파트 전세 들어가 월세 들어가도 보증금 내고 나가는 돈 따지면은 큰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했냐 그래서 형님이 돈이 얼마 냈는지 모르겠지만 한 2억 있으면 들어가서 20년 사시라 그랬어요, 제가. 앞으로 20년 사시면 90 아닌가요? 그러니까 2천만 원씩 내고 살면서 주말에 야영객들이 가끔 온대요, 텐트 치러. 거기 학교 운동장 넓으니까 애들 뛰어놀고 수도가 있고 하니까 이용하면서 사용료 받고 하니까 생활은 되잖아요. 때도는 큰돈안 벌더라도. 그래가지고 사시면서 그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걱정할 게 없어가지고 이 사회 이 도시에 있으면 걱정할 게 많잖아요. 차 굴려야 되고 이것저것 따져야 되는데 두 분이 딱 사시고 있으니까 겨울에는 그냥 고구마 넣어 먹고 그다음에 난로 저 난로 하나에다가 저 목재소에서 폐목재 있죠. 한 트럭 받아다가 다 잘라가지고 그걸로 불 때우고 그냥 살고 있다 그러던데 행복하다 하더라고요. 20년 써봐요 얼마예요? 2년에 2천만 원이니까 곱하기 10하면 2억 아닌가요? 2억이면 20년 사니까 중간에 생활비는 야영객들이 벌어주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폐교된 학교 같은 경우가 지목이 바뀌는 경우고 세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목을 미리 변경할 수가 있는 게 특례인데 공사 준공 전인가요, 후인가요? 공사 준공 전이죠. 전에 이 토지 이동 신청할 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 있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 미리 신청할 때에는 지목을 미리 변경할 수가 있는 것이 특례 규정이고요. 이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밑에 토지 소유자 의무적으로 60일 내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며 첨부서는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나오니까. 넘어가서 처리 절차. 지목 변경의 경우는 측량 실시하지는 않는다고 배웠죠. 측량 안 하는 거두개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뭐하고 뭐? 합병 있는 경우와 또 하나 지목 변경 측량 실시하지는 않으니까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고 딸랑 바뀌는 건 지목 하나 딸랑 바뀝니다. 지목이 바뀌었는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관청이 직접 조사하는 것을 토지이동 조사라고 부릅니다. 거기까지 보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 6번이 이제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자, 토지가 존재하다 토지가 바다가 된 경우는 더 이상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부르는데 대상 토지를 끄집어내게 되면 대상 토지는 토지가 바다가 되어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다거나 다른 지목 토지가 될수 없는 경우에 이 말에 나왔던 얘기는 더 이상 토지가 아니란 얘기죠. 대상이 발생하게 되면 대상 토지를 관리하는 지적 소관청 입장에서는 토지 소유자에게 당신 토지가 바다가 됐으니까 와서 신청하라고 알려줍니다. 통지가 들어오게 되면 통지받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의무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에요.
지금까지 토지 이동은 대부분 다 며칠에 신청하실 것? 60일이지만 받아가던 경우는 60일이 아니라 90일입니다. 그럼 토지 소유자가 통지받게 되면 며칠에 신청하시라고요? 90일로 가는데 소유 제정신이면 신청할까요? 제정신이면 어디가 있을까요? 열받아서 소주 먹고 있지 않을까? 아닌가요? 맞겠죠? 그럼 신청하지 않았을 때에는 소관청에서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이 과정입니다. 신청은 며칠 날 하시고? 90일 날 하시고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말소하는데 말소하는 방법은 90일 날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직권 말소도 가능하게 됩니다. 신청을 통해 말소하던 직권으로 말소하던 어떤 경우에도 수수료는 면제해 줍니다. 수수료의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대장을 지어줄 때 납부하는 수수료가 지적 정리 수수료 수입정지 납부하는 거 면제해 주고요. 측량이 필요한 경우 측량 수수료도 면제받게 돼 있는데 측량은 하나의 필지가 다 받아가 된 경우는 측량할 필요가 없겠지만 1필지 중 일부가 받아가 된 경우는 분할 측량을 통해서 일부만을 말소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수수료도 면제예요. 수수료 면제해 주는 이유는 누구를 위한 규정일까? 크게 토지 제가 볼때 소유자를 위한 규정이 아닌 것 같더라고 지금. 이거는 지적지 공무원을 위한 규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땅 주인 어디가 있다 그랬어요, 금방? 열받아 소주 먹고 있는데 거기에 돈 받으러 갔다가 한대쳐 터질 걸 대비해서 수수료 면제해 준 겁니다. 여기까지가 말소하는 절차다 보니까 며칠 내 신청하시고요. 90일 내 가시되 신청 안 하게 되면 직권으로 말소할 것이고 3번에 등록 말소된 토지 회복이라만 나오는데 여기까지 말소가 들어갔는데 나중에 지형에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이 바다가 된 토지가 다시 토지로 올라오는 경우 토지로 올라오게 되면 등록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토지의 회복 등록이라고 부릅니다. 회복 등록은 지적 소관청에서 회복 등록 해주게 돼 있고 신청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복할 당시에는 말소 당시에 자를 통해서 회복한다거나 측량을 실시해서 측량 성과도대로 회복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고 비교할 것은 말소할 때 며칠에 신청하셔야 돼요? 90일에 신청하지만 회복 등록하는 경우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요게 20일에 22의 기출 문제예요. 토지가 바다가 된 이후에 지형에 변화가 생겨서 다시 토지로 올라오는 경우 토지 소유자 회복 등록을 90일에 신청해야 한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린 말이죠. 회복 등록은 기한이 없어요. 말소할 때만 며칠이고 90일에 회복 등록 소관청 해주다 보니까 신청 의무 기한이 없으니까 두개 비교해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문제는 차이 나는 게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소가 되든 회복을 내든 그 결과를 토지 소유자하고 공유수면 관리청에게 결과를 통지해주면 모든 것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가 말소하는 과정인데 말소할 때하고 회복할 때 나눠서 두개 비교하셔야 돼요. 말소할 때 며칠 내 신청하시고 90일 내 가시고 회복 등록은 기한이 없습니다. 방법 보게 되면 밑에 1번에 측량 실시하나요? 측량은 1필지 전부가 받아가 된 경우 측량할 필요가 없고 1필지 일부가 받아가 된 경우만 측량이 들어갑니다. 수수료는 무조건 면제해 주니까 비용은 징수하지 않는 것이 과정상의 차이점대로 기억을 넘어가실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축척 변경 토지 이동 중 가장 어렵고 양이 많은 것이 축척 변경인데 축척 변경이라는 것은 시험에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내용도 어렵고 양도 많고 정리할 것도 많아요. 축척 변경이라는 의의 보니까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의 적물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축척 변경 대상이 되는 도면은 지적도만 대상입니다. 그럼 축척을 변경한다는 얘기는 지적도만 대상으로 해서 축척을 변경하게 되어 있고 축척을 작은 거에서 큰 거로 할때 축척 변경이고 축척은 큰게 작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 대상 도면은 지적도임에도 지적도만 대상으로 해서 축척을 변경하게 되고 임에도로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밑에 대상 토지 가기 보니까 대상 토지의 경우는 신청 또는 직권 나와 있죠. 지적 소관청은 다음과 같은 토지가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서 축척 변경은 신청도 받아주고 그다음에 소관청이 필요한 경우에 직권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된 것이 2011년도예요.
2011년까지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만 시행하다가 법을 개정해서 신청도 받아주니까 지금 신청 또는 직권 둘다 가능합니다. 어떤 땅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해서 밑에 박스에 세 개가 나올 텐데 원칙인 대상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박스 나온 거 보니까 잦은 토지 이동을 통하여 토지 필지 규모가 작아지니까 현재 축적으로는 지적 측량 성과 결정이나 지적 근무 정리가 곤란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분할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토지가 작아져서 측량도 어려워지고 지적 근무 정리도 힘들어지더라. 이말 뜻은 정밀도가 떨어지니까 정밀도를 높일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경우는 하나의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서로 축척에 따른 지적도가 존재할 때에도 축척을 일치시킬 목적으로 축척을 변경할 수가 있으며 세 번째가 지적 근무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도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해서 이세 가지가 대상입니다. 이 대상이 있게 되면 거치는 절차가 세 가지가 나올 텐데 절차의 오른쪽 보시니까 먼저 나온 절차는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얼마에 동의 받으시래요?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받아야 되고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며 세 번째 경우 시 도지사나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지만 축척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절차입니다. 지금 위에 나온 요 대상 세 가지의 경우는 요 절차 세 가지를 다 거쳐야 돼요. 다 거치는 게세 개가 있는 반면에 다만 단서 조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라고 단서 조항이 요두개 빠지는 게 있죠. 찾았어요? 요두개 필요 없는 것이 합병을 위해서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안에 있는 토지지만 해당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 사업에서 제외된 토지의 경우도 축척을 변경할 경우에도 이 절차 두 가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세분하고 넘어갈 부분인데 축척 변경은 대상이 총몇 가지냐? 합이 다섯 가지예요. 원칙이 세 개, 예외가 두 개. 원칙 세 개는 절차를 다 거치는 거. 예외 두 개는 절차가 빠지는 게 있게 됩니다. 차이점 여기서 밝혀지니까 좀 기다리시는데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밑에 시행 밑에 첨부서로 나와 있죠. 첨부서로는 축적 변경할 당시 어떤 걸 가져갈 것이 나오는 건 외우지 마세요. 감만 잡으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적어야 될 것이 왜 하는가 이 사유를 적어야 돼요. 이 중에 하나 적을 것이고 대상 도면의 지적도인가요 임야도인가요? 지적도죠. 지적도 4번 가져와라. 그다음에 승인받으러 간다는 얘기는 맨 마지막 절차다 보니까 미리 거칠 절차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 가져와야 되고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서 가져와야 되고 또 어떤 토지가 포함되어 있나 확인을 위해서 지번 명세까지 가져가는 것이 내용인데 박스 보니까 축척 변경 사유서 찾았어요.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기본적으로 내야 될 것이고 축척 변경 위원회 의결서 4번 가져가야 되고요. 대상 도면의 지적 동의가 지적도 4번 가져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어떤 토지인지 확인을 위해서 지번 등 명세서가 들어가게 되면 승인이 떨어집니다. 승인 떨어지게 되면 이제 시행을 하게 될 텐데 절차상 이번에 시행 공고 차려졌어요. 네, 자, 날짜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승인이 있게 되면 이제 지체 없이 시행 공고가 들어가는데 공고는 시행 지역 내 시공구 게시판이나 동리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며칠에서 공고하시라고요? 20일 이상. 왜 20일일까? 공고 몇 글자예요? 두 글자니까 20일 묶어놓으시란 얘기예요. 글자 숫자대로 그러면 안 헷갈려요. 공고가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 절차가 세 번째가 경계점 표지 설치란 말 나오는데 공고가 있게 되면 공고한 날로부터 다시 30일 안에 토지 소유자나 또는 점유자들은 자기 땅이 어디까지인가 지상의 경계점을 설치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경계점 며칠에 설치하시래요? 30일이죠. 왜 30일일까? 야, 역시 하나 배우면 두 개를 알아요. 그래서 경계점은 세 글자에 30일에 설치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 됩니다. 경계점을 설치하는 얘기는 토지 소유자가 내 땅이 어디까지인가 말뚝박하라는 얘기예요. 말뚝박기한 이유가 있는데 잠깐 대기하시고 넘어가게 되면 네 번째가 토지 표시의 결정이라는 말 나오는데 여기 칠판부터 본 다음에 정리하자고요. 지금까지는 축척의 작은 소축적 지적도가 있다가 소축적을 축척의 큰 대축적으로 축척을 바꿀 겁니다.
축소를 변경하게 되면 종전까지 있던 집원이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지목이 있을 것이고, 토지의 경계하고 좌표하고 면적이 있을 경우에 이제 배운 대로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선 축소 변경하게 되면 측량 실시할까요? 측량 안 하는 거몇개 있다고 배웠어요? 2개 자꾸 응용해야죠. 이제 합병하고 지목 변경 측량 안 하니까 측량 들어가겠죠? 측량 실시합니다. 측량하면 얻는 결과는 세 가지가 있는데, 경계하고 좌표하고 면적은 측량 통해서 새롭게 구하는 것이 방법이고, 그다음에 그럼 집원 바뀔까 안 바뀔까? 다시 이게 하나 둘 셋. 아예 말을 똑바로 해야지. 바뀌어 뭐 그러지 마시고, 자 집원 바뀔까 안 바뀔까? 내 귀가 잘못됐나? 한 번만 더 자세히. 바뀐다 안 바뀐다? 어느 분 바뀐다고 한분 하셨는데, 바뀐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바꿔요? 아니, 바뀐다는 분이 맞췄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안 바뀐다고 말해서 다 틀렸어요, 지금. 그래서 바뀐 분이 한분 계셔가지고서 그 말을 들으려고 귀를 쫓고 제가 듣고 있는데, 안자가 묵음이었었나? 바뀐다 그래가지고, 자. 어쨌든 간에 집원은 바뀝니다. 집원은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을 준용의 집원을 새롭게 부여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제가 2주 전에 집원 나갈 때 2주 후에 집원 바뀌냐고 물어보겠는데, 여러분 안 바뀐다고 딱 잡아 떼신다 그랬습니다. 그건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 집원은 끝에까지 나오다 보니까 공부가 안돼 있으면 결국은 뒤에 가서 애먹게 돼 있어요. 다음에 3월 달 나갈 땐 집원은 외울 건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2월 달까지는 감만 잡으시고, 아, 이게 흘러가는 방향이구나 아시면 되는 것이고, 아무리 자세히 들어봐야 2월 달 수업은, 1월, 1월 수업은 남는 게 없어요. 다 지나가면 날아가게 돼 있으니까 편하게 드시는데, 어쨌든 과거에 배울 때 지적, 확정, 측량 지역,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을 준용하는 경우 3개 있다고 배웠습니다. 지번의 변경, 행정구역 변경, 축척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을 준용해서 지번 새롭게 부여한다라고 배운 게 있었고, 제가 뒤에가 배울 때 지번 바뀐다고 물어보면 여러분 안 바뀐다고 딱 잡아 떼신다 그랬어요. 4월 달도 마찬가지니까 나중에 지번 아직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당해봐야지만 나중에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요. 근데 어쨌든 지번도 바뀌고, 지목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는데 뭐라고 짝대기 해놨을까 여기다가? 다른 건다 바뀌는데 얘만 안 바뀌면 이상하니까 지목부터 현황 따라서 다시 부여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럼 축제 변경하다 보니까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가 다 바뀌는 겁니다. 다 바뀌다 보니까 축적 변경할 당시에 토지 소유자 동의 바꿔놓은 건 필연적이라는 얘기예요. 안 바뀌면 받을 필요가 없는데, 다 바뀌다 보니까 동의 바꿔놓으라는 얘기입니다. 바뀐다는 얘기는 축적이 작죠, 지금. 커진다는 얘기는 측량을 다 만드는, 새로 만드는 거예요. 측량을 다시 지적도 새로 만들고, 대장 새로 만들고, 다 다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바뀌게 되면 아직 대기. 지번에 바뀌었습니다. 깨끗해졌으니 기분 나쁜 일은 없고, 지목도 현황 따라왔으니까 기분 나쁜 일 없고, 경계가 바뀌어봐야 도면상 나오다 보니까 와닿는 거 없고, 좌표는 바뀌어도 모르겠지만 면적이 바뀌게 되면 면적 숫자상으로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가 있어요. 커진 사람은 기분 좋나요? 예, 네, 작아진 사람은 별로 안 좋겠지요. 그럼 내땅왜 줄였냐고 따지고 들어오면 정신 없어지니까, 측량할 때는 뭘로 측량하느냐? 소유자가 설치한 요걸로 측량 들어가는 겁니다. 경계점 누가 설치했어요? 소유자가 설치했지요? 요걸로 측량해서 면적 다시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 땅이 왜 줄었냐고 따지고 들어오게 되면, 소관청이 할수 있는 말은, 니땅 네가 거기까지라고 말뚝 박았잖아. 그럼 민원이 싹 줄어들기 때문에 소유자의 경계점 설치하도록 의무부과 시킨 겁니다. 여기까지 보자고 이제. 1번의 경우에 지적 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 지역에 각 필지별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 정화해야 한다. 다 바뀌나요? 예, 다 바뀌는데, 자, 여기 잠깐 보시고 이제, 여기 엮어놔야 돼. 같이 엮어놔야지 내용을 알아요. 대상이 좀몇개 있다고 떠들었었어요? 다섯 가지죠? 원칙이 세 개, 예외가 두 개. 원칙 세 개는 절차를 다 거치는 게 있었고, 요두개 절차가 빠지는 게 있었네요. 절차를 다 거치는 것은 축척 변경 끝나게 되면 다 바뀝니다. 다 바뀌는데, 요두 가지는 절차가 빠지는 거죠? 요건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바뀌고, 면적만
새로 정하는 게왜 차이점이야? 요걸 잡아놔야지만 책이 보여요, 눈에. 그러다 보니까 원칙 1번은 다 바뀌는 반면에 2번 읽어보니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축척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면 승인 안 받는 거몇개 있어요? 요두 개이죠? 요두 가지는 지번, 지목, 경계는 종전 지적 공부에 따르고 무엇만 새로 정한다? 면적만 새로 정한다까지 일단락입니다. 여기까지를 알고 책을 봐야지만 아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자, 축척 변경은 총몇 가지가 있는데 외치셔야 돼요. 다섯 가지가 있죠. 세 개는 절차를 다 거치는 게 있고 두 개는 절차가 빠지는 게 있더라. 절차를 다 거치는 것은 다 바뀌는 것이고 절차가 빠지는 것은 면적밖에 안 바뀌는데 자꾸 책을 봐야지만 아 이게 이거더라고 알아요. 이거 모르고 책 봤다가는 뭔지 모르니까 세분해서 나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락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축척 변경 절차와 면적 결제 방법은 요거 지금 볼 필요 없고요. 쭉 내려 6번에 지번별 조서의 작성 보게 되면 자 칠판에서 보니까 면적이 새롭게 측량해서 면적이 옛날 면적하고 비교했을 때 면적이 증가나 감소할 수 있게 됩니다. 증가한 자는 증가만큼 돈을 내야 돼요. 감소한 자는 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면적 증감처를 위해서 필지별로 축척 변경하기 전의 면적하고 후의 면적을 대비한 서류가 바로 지번별 조서를 통해서 면적 증감 처리가 들어가는 것이 과정이에요. 이건 큰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요. 일곱 번째 지적 측량 등의 정죄란 말 나오는데 이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 여기서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을 다 새로 정하게 되면 대장을 새로 만드는 게 편할까? 고쳐 쓰는 게 편할까? 새로 만드는 게 편하겠죠? 새로 만든다는 얘기는 옛날 사항을 사용하지는 않고 전부 다 없어질 겁니다. 없어질 대장에 대해서 지번 지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뀐 지번, 바뀐 지목, 즉 지적을 정리할 필요가 있느냐예요. 어차피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 건데 없어지고 정리할 필요 없잖아요. 정리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측량 다시 할 건가요? 새롭게 측량 다시 할 거죠? 옛날 거로 측량도 하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지적 공모 정리와 경계보건 측량은 축척 변경 끝나는 확정 공고일까지는 원칙이 정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1번 보니까 지적 소관청은 축척 변경 시행 기간 중에는 축척 변경 시행 지역의 지적 공모 정리와 경계보건 측량은 축척 변경 확정 공고일까지 계속하실 것, 정지하실 것, 정지입니다. 다 없애버려 새로 만들 거니까 옛날 거 정리할 필요가 없다요. 어떻게 하시면 쉬워질까? 결혼하신 분들 신랑 옷 세탁기 집어넣다가 신랑의 메리아스를 딱 발견해드리면 빵꾸가 이만큼 나 있어요. 빵꾸 난 메리아스 버려야죠? 버릴 거 그냥 버려요? 빨아버려요? 그냥 버리죠? 모르고 빨면은 한번더 입어 그럴 테니까 버릴 땐 그냥 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버릴 거다 없어질 거 정리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리가 다 정지되는 겁니다. 예외구조는 있는데 지금 요게도 중요하니까 정지까지 봐놓고 넘어가시고 오른쪽에 면적 증감 처리 청산 절차 청산금 산정안으로 합니다. 면적이 증가한 자는 증감하고 돈을 내야 되고 감소한 자는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내고 받는 돈을 청산금이라고 부르고 청산금의 경우는 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산정하자는 예외규정이 두 가지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토지 소유자 전원이 산정하지 말자라고서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산정할 필요가 없고 또 하나의 경우는 측량을 실시한 후에 면적이 허용오차 이내가 나오는 경우 계속 나오는 말인데 허용오차 이내란 말은 일치하는 면적, 불일치하는 면적, 일치하는 면적, 허용오차를 초과했다는 불일치할 때 초과란 말 썼어요. 그럼 이 면적 일치하다 보니까 이두 가지 산정할 필요가 없다 되므로 여러분 교재에서 맨 위에 꼭 박스가 산정하자는 거두개 나와 있죠. 하나 전원의 동의, 또 하나는 허용 면적 이해가 나오는 경우 산정할 필요가 없다요. 밑에 나오는 것이 이제 청산금의 산정 및 공고, 그 박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7번부터 본 다음에 물어나보고 가자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청산금은 누가 결정할 것이냐, 시점은 언제가 되고 어떻게 결정할 것이며 징수하고 지급하는 과정까지만 이해하시면 여기는 끝납니다. 청산금은 누가 결정할 것이냐 물어나보자고요. 축척변경은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 신청을 통해서 신청받은 소관청이 시행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는 직권도 가능한데 축척변경 시행기간은 결과적으로 소관청이죠.
소관청 신청하는데 여기 질문 청산금은 누가 결정할까? 아, 크게 얘기해서 청산금은 하나 둘셋 지적 소관청을 한 명에 퐁 빠진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문제 달고 들어오는 겁니다. 청산금은 소관청이 산정을 안 해요. 청산금은 축척변경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요. 누가 결정하라고요? 축척변경위원회다 보니까 달라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청산금의 결정은 축척변경위원회 결정하는 것이 내용인데 왜 그런가 보자고. 청산금을 내고받을 자가 누구예요? 내고받을 토지 소유자죠. 면적 증가한 소유자 돈 내야 되고 감소한 자 받게 됩니다. 소유자가 내고받을 돈을 일방적으로 소관청이 정해서 내시오 그러면은 불만이 생겨요. 그 불만을 한 방에 없애는 방법은 소유자가 내고 소유자가 받을 거 소유자 너네가 뽑아라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겠네요. 이따가 배우게 되면 이 축척변경위원회 안에는 토지 소유자 반 이상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가장 극심한 부분 이 부분은 니네가 뽑으라고 싹 맡겨버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축척변경위원회가 상설기구가 아니라 임시위원회예요. 이 우리 대전광역시 서구에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서구 안에서 축척변경할 때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이 축척변경위원회다 보니까 임시위원회입니다. 갑자기 소유자 모아놓고 니네 위원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땅값 다 알아요? 모르니까 소관청 입장에서는 권한을 줬는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소관청에서 축척변경 시행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소관청이 토지의 가격을 전부 다 조사합니다. 토지를 필지별로 가격을 조사해서 조사한 내역을 축척변경위원회에게 제출하게 되면 제출받은 자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축변의 권한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가격은 누가 조사해서? 소관청이 조사해서 축변을 넘겨주는 게 의무 규정입니다. 감 잡았어요? 지네가 조사했으면 결정도 지네가 하면 좋은데 이게 제일 뜨거운 부분이거든요. 민감한 부분. 이 부분은 싹 빠지겠다. 빠지면서 누가 결정해라. 축척변경 위원 넘겨버린 겁니다. 이따가 왜 그런가는 밝혀져요. 여러분 교재 박스에서 1번 기억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억권 읽어보게 되면 지적소관청은 차리셨어요.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 제곱미터 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 누가 조사하는 거잘 기억하시고 금액 산정하는 방법은 이제 필지별 증가 면적에다가 증가나 감소한 면적에다가 필지별로 1 제곱미터당 가격을 곱하게 되면 청산금을 산정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이제 징수와 지급은 누가 하느냐? 지적 소관청에서 청산금을 징수와 지급하다 보니까 청산금 내역서가 작성이 된 경우에 내역서를 소관청에 제출하게 돼 있고 소관청은 청산금 조서를 작성한 다음에 지체 없이 공고가 들어갑니다. 공고는 15일 이상을 공고하게 되고 요 기간 동안 일반인이랄수록 열람하는 것이 의무 기간이에요. 근데 밑에 디귿번 보니까 청산금 조서를 작성한 다음에 며칠 이상 공고하시래요? 15일 이상 공고하시고 일반인이랄수록 열람해야 한다. 그다음에 수익과 부담 나왔죠? 그거 잠깐 놔두시고 청산금 이의신청도 잠깐 놔두세요. 아, 요 위에 것부터 봐야지. 수익부담 놔두시고 납부고자 수령선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청산 공고가 있게 되면 소관청은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토지 소유자에게 청산금에 대해서 납부하시오. 납부 고지가 들어간다거나 수령 통지가 들어갑니다. 납부 고지 받은 자의 경우는 낼 때는 3개월로 납부하는 것이 의무규정이고 3월로 납부하지 않게 되면 지방세 체납처 분야에 따라서 강제징수 압류 들어옵니다. 받을 자의 경우는 6개월에 지급받을 수가 있더라요. 낼 때는 몇 개월이고? 3개월. 받을 때는 6개월. 그러다 보니까 시점이 갭이 생기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할 수 있더라요. 이 차액은 고위에 나오는 수익과 부담이에요. 차액은 남은 돈은 지자체가 수입이고 부족해 지자체가 부담하다 보니까 차액은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그럼 낼 때는 몇 개월이래요? 3월 받을 때 6개월 달라요 시점이.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온 것이 이의신청인데 청산금 통지받은 소유자가 불만 없는 경우는 3개월로 내고 6개월로 받으면 됩니다. 불만 있는 경우는 청산금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1월 안에
이의신 채용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 외우는 거나 갖다 붙이면 돼요. 지금부터 돈 내라고 통제한 자가 누구예요? 소관청이 통제했지요. 여기 원래 소관청에게 왜 이렇게 청산금이 많냐라고서 이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의가 들어오게 되면 청산금을 소관청이 결정했어요. 누구 결정했어요? 축척 변경위원회죠. 여기도 회부시켜가지고, 야, 니네가 뽑은 돈 불만이 된다. 결정하시오. 회부시켜버리게 되면, 축척변경위원회에서 1월 이내에 심의결을 통해서 이의를 결정을 하고, 결정한 내용을 다시 알려주면 끝나는 겁니다. 가만히 놓고 보니까 가장 민감한 부분, 금전적인 부분 누가 다 처리해요? 축척변경위원회 처리하는 것이 이게 참 맥이에요, 맥. 왜 그러느냐? 이 위원회 안에는 토지 소유자가 반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넘겨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가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확정 공고란 말이 나올 텐데, 확정 공고라는 것은 청산금 납부와 지급이 완료가 된때 이렇게 나옵니다. 실판에서 납부와 수령이라고 설명드렸었는데, 납부와 수령의 개념은 누구 기준이냐? 이거 소유자 입장이에요. 소유자가 내고 받는 거니까. 이해갔어요? 근데 이걸 소관청 입장으로 바꾸게 되면, 소관청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것을 납부라고 부르고, 돈 내줘야 되죠? 그래 받으니까, 그거를 취급. 같은 의미지만, 요거는 납부나 수령은 소유자 입장, 납부나 지금은 소관청 입장이 되는 겁니다. 요두 가지가 모든 것이 완료가 된 경우에 지체 없이 축척 변경에 대해서 확정 공고를 하게 돼 있고, 이 확정 공고일이 축척 변경이라는 토지 이동이 발생한 시기가 됩니다. 토지 등이 발생하다 보니 이때부터 지적을 정리를 해야 되고,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일련의 과정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것이냐? 첫 단추가 중요하듯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청산금 누가 결정해요? 축척 변경, 이게 소관청 들어가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잘 잡아놓고 들어가시면서 내용 파악하면 여기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문제 많이 냈어요. 기출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시게 되면 이제 축척변경위원회란 말이 나오는데, 이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지적소관청에 두는 것이 설치 장소가 될 것이고, 위원회 구성에서 기역번 참 중요한 말입니다. 박스 밑에 거.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회 2분의 1 이상을 토지 소유자로 하이한다. 소유자 반 이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다만 단서 조항에서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5명 이하인 때에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해서 소유자는 무조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자격은 밑에 해당 축척 변경 시행 지역 안에 토지 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와 그다음에 지적에 관하여 전문 지식 가진 자 중에서 소관청이 위촉한 자가 위원이 되며, 다음 페이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소관청이 지명한 자가 위원장이 됩니다. 위원회 구성은 나중에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이며, 토지 소유자가 1/2 이상이어야 한다. 단 5명 이하인 때는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그게 참 중요한 용어고. 심의의결사항까지 볼 텐데, 심의의결사항은 외울 건 아니에요. 갖다 찾아가시면 됩니다. 처음 나온 게 축척 변경 시행 계획 나와 있죠. 처음에 시행할 당시에는 거치는 절차가 세개 있다고 배웠어요. 토지 소유자 동의받고 축변이의 의결을 거쳐라. 여기서 한번 나온 것이 첫 번째 시행 계획 의결 거치는 첫 번째 권한이고, 두 번째 나온 것은 청산금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필지별 재원물 채당 금액 결정과 청산금 결정. 이거 누가 하더라? 축척변경위원회. 그다음에 이의신청은 누가 어디로 했어요? 이의신청은 소유자가 소관청이 했죠. 근데 소관청이 이의를 받았지만 이의를 결정하는 것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결정하다 보니까 이게 세 번째 권한, 마지막 네 번째가 소관청 회의에 붙이는 사항 정해져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청산금은 누가 결정하더라? 축변이니까 축변이 결정한 사항도 이의신청도 여기서 결정한다. 요거 잡아내면 내면은 따로 외울 건 없으니까 자꾸 넘어가시면 내용 파악이 될 겁니다. 회의는 한번 읽어보실 부분이고요. 그래서 심의결사항하고 그 다음에 구성에서 위원이 몇 명인가까지만 잘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축척 변경인데 양이 많죠? 축척 변경은 단락이 두 단락이에요. 여기 1단락, 여기 1단락. 공부할 때 이쪽은 축척 변경은 지금 몇 가지가 있어? 합이? 5가지. 절차를 다 거치는 게 3개.
절차 빠지는 게두 개. 다 거치는 거는 다 바뀌고, 절차 빠지는 것은 면적만 바뀐다. 잡아놓으시고. 청산금 누가 결정해요? 축척 변경. 이걸 자꾸 들어가서 쭉 내용 파악하면 답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냥 쫙 봤다가는 여기서 흔들리기 시작을 해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오케이? 네, 잡아놓고 넘어갈 부분이고요. 그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등록사항 정정에서 지적공백 나오는 사항이 잘못이 있을 경우에 바로잡을 때를 정정 그럽니다. 정정은 크게 둘로 나눠서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사항이 있고 또 하나 소관청이 직권정렬상 둘로 세분한 것이 분류 기준인데 먼저 나온 게 토지 소유자 신청입니다. 신청할 때뭘 가져갈 것이냐, 가져갈 서류가 무엇이냐 물어본 것이 기출 문제예요. 신청을 통해서 정리할 경우는 둘로 세분해서 토지에 관한 걸 신청할 때가 있고 소유권을 신청할 때가 있더라. 토지에 관한 내역은 토지의 경계가 바뀌는 경우나 또는 면적이 바뀌는 경우. 경계 변경이 생겼다는 얘기는 면적도 바뀔까요? 원칙이? 경계가 바뀌면 면적 변경을 수반할까요? 여기 있는 경계로 넘어오면 땅 이만큼 넘겨줘야 되니까 면적 변경도 생기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경계가 바뀌면 면적 바뀐다는 얘기는 이때는 가져갈 서류가 있어요. 밑에 박스 보시니까 지적소관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떤 서류 가져오라고 나와 있을 텐데 밑에 보시면 기역 신청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이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는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 줄쳐 놓으시고 지금 신청서 이외에도 가져갈 서류가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가 첨부가 되어야지만 경계 또는 면적을 정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과거의 기출 문제가 다음 중 경계 또는 면적을 정정하고자 할때 첨부할 서류인 것은 답이 된 것이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가 답이 되어서 기출한 적이 있습니다. 서류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는. 그 다음에 밑에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접 토지의 경계가 바뀌는 경우 나오는데 경계가 바뀌게 되면 피해 보는 자, 인접 토지 소유자가 피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계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별도로 가져갈 것이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가 들어온다거나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서, 판결문에 들어와야지만 정정할 수 있으므로 이두 개가 바로 가져갈 서류예요. 과거의 기출 문제가 11회 때 나오기를 옛날 문제인데 11회 때는 다음 중 경계를 변경하고자 한다. 첨부할 서류인 것은 이 문제에서 답이 된 것이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가 답이 된 적이 한번 있었고 또 14회 때 나왔던 문제가 여기에 나옵니다. 경계 면적을 정정하고자 할때 첨부할 서류인 것은 해서 답이 된 것이 등록사항 정정 측량 성과도 답이 된 적이 있으니까 가볍게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고 한번 답이 되고 두번 답은 안 돼요. 근데 나름대로 중요한 파트니까 가져와 서류 좀 참고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어떤 판결인가에 4개 나와야지 그건 안 보셔도 됩니다. 내려와서 이제 직권 등록사항 정정 나오는데 직권 정정할 사유의 경우는 법에 10가지가 실려 있어요. 직권 정정할 사유가 요건 10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 종류가 많아서 가끔 출제 잘하는데 여기는 14회까지 나왔다 그랬었죠? 14회까지 여기서 문제를 냈고 15회부터 밑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박스에서 14회까지는 그 박스 직권 정정 사항이 총 여기는 9개만 들어와 있는데 9개가지가 나왔는데 이 9가지에 대해서 15회부터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15회까지는 여기는 강의를 안 했어요. 이것만 보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15회부터 여기 걸다 보니까 이제 여기를 강의를 하게 됐는데 옛날에는 직권 정정 사항을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느냐라고 요령을 드렸습니다. 직권 정정한다는 얘기는 등록을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대부분 다 뭐가 붙어 있느냐? 다르게 한 경우, 잘못한 경우, 다르게 한 경우, 잘못한 경우. 뭐가 많이 붙어 있어 주로? 다르게 한 경우하고 잘못된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외우십시오 그랬습니다. 왜? 잘 내지 않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는 때 떡하니 문제 낸 것이 다음 중 직권 정정할 사유가 아닌 것은 문제를 내서 1번 다르게 한 경우, 2번 잘못한 경우, 3번 다르게 한 경우, 4번 잘못한 경우, 5번 잘못한 경우 이런 된장 맞을 답이 없네 해서 헤맸던 적이 있다 보니 지금 세번 하셔야 돼요. 여기서 최근에 세번 냈습니다. 문제가 처음 보니까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한 경우도 직권 정리가 가능한데 분할합병 등이 있을 경우에 대장을 정리할 때 항상 소관청에서 미리 만드는 것이 바로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입니다.
결의서 내용대로 정리하게 되어 있는데, 결의서와 다르게 한 경우는 직권 정리할 수가 있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참 중요한 용어인데, 두 번째가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에 진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제가 이쪽에서 미리 한번 치고 들어왔던 것이 경계가 바뀌면 면적도 바뀌나요? 예,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럼 면적이 바뀌는 경우 직권으로 못 고치게 돼 있어요. 면적 바뀌는 경우 신청을 통해 들어와야 돼요. 근데 지금 니은만 보니까 경계는 바뀌긴 바뀌지만 면적이 바뀌지 않죠. 면적 증감이 없다 그랬으니까 면적이 바뀌지 않을 때만 직권이 가능한 게 차이점이에요. 만약에 면적 바뀐단 말이 들어가 있으면 직권 정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면적이 참 중요한 용어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하나의 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이말 뜻은 내가 가진 땅이 이렇게 하나의 필지가 있더라. 이게 10번 토지 전이란 땅인데, 지적도를 떼보니까 한 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지적도 두 장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 땅을 확인하고 싶을 때는 지적도 몇 장을 떼야 돼요? 두 장을 떼야 되죠? 따로따로 떼어서 부처 확인을 했는데, 지금은 따로따로 뗄 필요 없이 같이 신청하면 같이 나옵니다. 이런 지적도를 뭐라고 볼까? 이런 지적도를 제가 한번 설명드렸어요. 연속 지적도라 한다. 앞에 용어 정리할 때 지적도 여러 장 따로따로 떼지 말고 전산 다돼 있으니까 원하면 여러 장 같이 떼준다 그랬습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연속 지적도. 그럴 경우에 하나의 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에 등록돼 있죠. 이런 경우에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로서 지적 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 면적은 일치하지만 면적은 일치하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아니하여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신나게 떠들었는데 여기 면적이 바뀐대요, 안 바뀐대요? 면적은 일치한다고 나와 있죠. 그럼 면적은 일치해야 돼. 경계가 맞지 않더라요. 그럼 결과적으로 니은번, 디귿번 공통점은 면적의 증감이 없는 상태에서 경계가 바뀌는 경우 직권 정리 가능하다 이 뜻이에요. 반대 면적이 바뀌는 경우는 직권으로 못 고칩니다. 면적이 참 중요한 파트고, 요것만 넘어가시면 이제 쉬워요. 1번이 지적 공고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한 경우도 직권이 가능하고요. 근데 지적 측량 성과와 다르게 정리한 경우도 직권이고, 비읍번이 지적 측량 적보심사 청구에 따른 지적위원회 의결 결과로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직권인데, 지적위원회와 적보심사란 말 나왔는데, 이 지적위원회 적보심사는 측량에 대한 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민사적인 재판은 법원이 담당하지만 측량 실시한 후에 재판은 법원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위원회 담당하게 돼 있고, 측량에 대한 재판을 적보심사라고 불러요. 그럼 일반적인 재판은 법원에서 하되 측량은 어디 가서 재판하느냐? 재판하는 거 지적 위원회입니다. 여기서 결정한 내용대로 등록할 때도 직권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시험 번이 지적 공부 등록 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도 직권 정리가 가능하며, 이응 번이 좀 어려운 말인데, 토지 합필 제한에 위반한 등기 신청 각하에 따른 등기관 통지가 있는 경우 가로 열고 써 놓으실 말이 직권 분할 뭐라고요? 예, 요건 직권 분할 사유입니다. 합병할 당시에 순서가 있는데, 합병할 때 순서는 항상 선대장 후 등기가 순서예요. 어디부터 먼저 합병하실 것? 선 대장부터 먼저 합병하란 다음에 나중에 후에 등기 합병하는 게 순서입니다. 네, 하나의 필지 있다 가정을 하고, 자, 필지가 5번 땅, 6번 땅이 있는데, 이건 이해만 하시면 돼요. 열심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쓰지 마시고 이 말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 이 말도 몰라가지고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등기보상도 필지가 두 개가 있고 5번, 6번이 있는데, 5번 땅 소유자 갑, 6번 땅 소유자 갑, 여기도 갑, 갑 일치하고 있게 됩니다. 그럼 자기 땅 합병할 수 있겠죠? 합병하려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갑이 모르고 6번 땅에 부과된 재산세를 찾아버렸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6번 땅에 압류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압류가 들어온 사실을 갑이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고 있는데, 이 압류라는 것은 어디만 나오느냐? 등기부만 나오지, 대장은 안 나와요. 그러면 갑이 압류된 사실 모르고, 이땅 합치려고 합병 신청을 합니다.
합병 신청하게 되면 지적소각청 입장에서는 등기부를 열람해서 이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합병할 수 없다고 합병 처리해주면 안 되겠죠. 근데 소유자 동의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합병해버렸습니다. 합병해버리게 되면 집어는 몇 번이 되고? 5번 되면서 6번 없어졌겠네요. 합병한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하려고 등기를 신청을 딱 했더니만은 등기관이 하필 등기하려고 등기부를 딱 열어보니까 5번 땅은 아무것도 없는데 6번 땅은 압류가 들어와 있죠. 그 압류가 있는 땅 합병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으니까 합병 등기 신청을 각하하는 겁니다. 등기 안 해주는 거예요. 각하하면서 대장을 가만히 봐도 대장 합병이 돼 있잖아요. 합병 안 되는 합병했으니까 등기관이 알려줍니다. 어이 대장소관청 니네 합병 잘못했어라고 그 내용을 알려주게 돼 있어요. 통지해줍니다. 통지받은 소관청이 다시 보니까 합병을 하긴 했는데 합병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합병했죠. 그럼 다시 합병하기 전으로 돌려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토지를 분할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대로 다시 쪼개는 겁니다. 이게 직권 분할사유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합병이 안 되는 걸 합병한 경우 어떻게 해라? 합병 제한 사유에 있어서 합병이 안 되는 걸 합병해버린 경우는 합병하기 전으로 되돌리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토지를 쪼개라는 얘기니까 이거 직권 분할한다 이 뜻이에요. 말은 좀 어려운 건 같지만 내용 파악은 별건 아니고요. 지읍번의 지적법 개정에 의한 규정에 따라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인데 우리가 과거에 한 평을 제곱미터로 바꾸더라. 얼마를 곱하실 것? 3.3058 곱한다 그래서 그렇게 강의한 적이 아무 한 번도 없었는데 한평 곱하기 121분의 400 곱하라 그랬지. 3.3058 곱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반올림 해가지고서 3.3058이 나오긴 하지만 평을 제곱미터로 바꿀 당시에는 요거를 곱하는 거지 얘를 곱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얘를 곱했다가는 직권으로 정정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400 나누기 120이라 하게 되면 3.3058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3.3058이 아니라 7, 8, 5, 1, 2, 3, 9, 6, 6, 94까지가 이걸 반올림한 값이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곱하는 게 아니라 얘를 곱하십시오라고 했었는데 뭐 다음에 또 하면 돼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얘를 곱했다가는 직권으로 정정하는 겁니다. 일부러 대답하신 거죠? 그렇게 믿을게요. 자, 그리고 요 9가지가 돌아가면서 문제 잘 나오는데 기역번이 19의 기출문제, 그 다음에 비읍번이 17의 기출문제, 그 위에도 계속 나와요. 문제 지문상으로 자꾸 나오다 보니까 이 9가지 다 외우세요. 그러면 못 외울 테니까 눈으로 봐놓고 넘어가시면서 어떤 게 있나 정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넘어가게 되면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 관리는 안 보셔도 되고 밑에 소유자 정정 밑에 소유권을 정정할 당시에는 맨 밑에요. 둘로 나눠서 등기된 땅이 있고 그다음 미등기 땅이 있더라. 등기된 땅의 경우 소유권을 정리할 당시에는 항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우선이니까 등기부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따라 나온 서류 4개가 따라 나올 거예요. 쭉 보니까 나온 것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와 있죠. 등기필증이 나올 것이고 등기필증을 지금 말로 등기필 정보라고 나오는데 법에 나와 등기필증으로 나와 있어요. 등기필증 같은 의미고 등기완료 통지서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가 과거에 따지는 등기부 등초본을 줄여 등기사항 증명서라고 부르고 플러스 하나 더 있죠. 등기 전산자료 찾으셨어요? 전부 다 뭐냐? 줄여서 등기부를 기준으로 정리한다 이렇게 묶어버리면 될 것이고 미등기 땅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미등기 땅의 경우는 등기부가 없다 보니까 이때는 예외적으로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이 대상입니다. 등기부가 있을 때에는 뭘 보고 정리하시고 항상 소유권은 등기부가 기준이더라. 등기부가 없을 때에는 지금처럼 가족관계 기록상에 관한 증명서를 통해 정정하는 것이 방법이 되므로 과거의 기출문제 나오기를 다음 중 소유권을 정정할 때 해당 서류에 해당이 없는 것은 1번 등기필증, 2번 등기완료통지서, 3번 등기사항 증명서, 4번 등기전산자료, 5번 이상한 자료 답은 이게 답이 되는 기출문제예요. 여기 4개가 있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쭉 연결시켜서 등기부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문제 없이 이해가 될 것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6절에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도 여기 가끔 출연을 하는데, 지금까지 배우시기를 토지 이동은 누가 신청하실 것? 토지 소유자가 신청했죠. 근데 지금까지 토지 소유자 신청을 했지만, 이 도시개발 사업은 소유자가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자의 의무가 따라오다 보니까 차이가 좀 생깁니다. 지금 나온 건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시행적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적은 사업 시행자에게 의무가 두 개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먼저 신고할 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신청할 의무에서 신고와 신청 의무를 별개로서 따로따로 부과하는 것이 여기에 의무 규정이에요. 신고란 것은 사업에 관한 내용인데 하나 넘어가시니까 페이지 152페이지에서 신고 나와 있죠. 그럼 먼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등 토지개발 사업 등 시행자는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는데 2번, 3번 안 보셔도 되고 4번 동그라미. 그럼 도시개발 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착수, 변경 또는 완료 사실 신고는 며칠 내에 신고하실 것? 15일 내라. 그래서 먼저 신고라는 것은 사업에 관한 사항이에요. 사업 시행자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읽어본 것처럼 착수했다거나 변경이 생겼다거나 또는 완료가 된 경우는 해당 사일로부터 15일 내 신고하는 것이 의무 규정입니다. 신고는 사업에 착수해도 며칠 내 신고하시고 15일 내 신고, 사업에 변경이 생겨도 15일 내 신고, 사업이 끝나도 15일 내 신고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이 끝났을 경우에 토지의 내역이 바뀌겠네요. 바뀐 토지에 대한 사항을 신청해라가 바로 토지 이동입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따져보자고요. 자, 공유수면 매립사업을 시행하더라. 매립사업 시행할 때 사업 시행자가 사업에 착수한 경우 며칠 내 신고하시고 15일 내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계획에 변경이 생겼습니다. 변경도 며칠 내 신고하셔라. 15일 내. 사업이 끝난 경우도 15일 완료 신고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립사업 끝났다는 얘기는 공유수면 매립지가 만들어졌죠. 그럼 매립지가 만들어진 경우 이 매립지의 경우는 어떤 토지도 신청해야 될까? 신규 등록. 새롭게 조성한 토지니까 뭐요? 신규 등록을 따로 신청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배운 대로 신규 등록 며칠 내 신청하실 것? 60일 내. 그거 따로 신청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신고는 뭐에 관한 사항이고 사업에 대해서 신청은 토지 이동을 따로따로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로 합치할 수 있는 것이 사업 완료 신고와 신청이 별개 의무 규정이지만 사업 완료 신고만 하게 되면 요 신청을 가름해 주는 경우가 밑에 따라 나오게 될 겁니다. 가름해 준다는 얘기는 뭐만 하시면 된다. 신고만 나오면 별도 신청할 필요 없다는 게 하나의 규정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도시개발사업과 더불어서 환지가 수반되는 경우에. 환지가 수반되는 경우는 사업 완료 신고가 들어갈 당시에 환지 계획서가 따라 들어갑니다. 환지 계획서에 의해서 옛날 땅, 밖에 땅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또 밖에 땅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해서 환지 수반 시만 가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이동에 따른 신청은 누가 하시느냐? 사업 시행령 의무 규정인데 예외 규정이 이 주택법상 주택 건설 사업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 파산 시에 망했습니다. 신청할 수 없겠죠. 파산 시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입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도 있는 것이 여기 예외 규정입니다. 이두 명도 신청을 허용해 주다 보니까 과거 17회 때 한번 달고 나와서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도시개발 사업 등의 토지이동 시기인데 이 토지이동 시기는 언제 발생한 것을 보느냐? 시기는 공사가 준공이 된때 토지이동이 발생한 것을 본다는 것이 시기입니다. 준공이라는 얘기는 사업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끝난 시기를 이때를 기준으로 신청하는 게 의무 규정인 반면에 다만 예외적으로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도 토지 이동을 미리 신청할 자가 아까 한명 있다고 그랬습니다. 직목 변경 배울 당시에 도시개발 사업 완료되기 전에 사업 시행자가 토지 합병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을 미리 변경할 수가 있더라. 그럼 이제 공사 끝나기 전에 유일하게 신청할 자는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가 있고 사업 시행자 아닌 사람은 공사 끝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자격은 없습니다. 공부할 부분은 세 덩어리예요. 요거 한 덩어리,
요거 한 덩어리, 요거 한 덩어리. 요거만 잘 이해하시면 넘어갑니다. 요책 들어가서 4번까지 봤으니까 5, 6, 7, 그세개 보도록 하자고요. 5번의 경우는 토지이동 신청은 별도로 따로따로 들어오는 게 원칙인 반면에 문제는 환지가 수반하는 경우 차리셨어요? 예, 환지가 있는 경우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니까 사업 완료 신고로 가름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6번의 경우에 사업 시행자 신청하는 게 원칙인 반면에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 파산했습니다. 신청할 수 없겠네요. 이때 누가 신청하셔라?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와 입주 예정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그다음 공사 끝난 후에 신청하는 게 원칙인 반면에 공사 끝나기 전에도 미리 신청한 사람 한 사람 따겠다 그랬습니다. 누구만? 사업 시행자만. 그래서 나온 거 7번인데, 도시개발 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 신고가 된 토지. 그럼 착수 신고되어 있고 변경 신고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직 사업 끝난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럼 사업이 끝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업 시행자 외의자가 토지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누구만 신청할 수 있더라? 사업 시행자만 신청할 수가 있다리 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사업 시행자가 공사 끝나기 전에 합병을 미리 신청하게 되면 지목을 미리 변경할 수가 있다라고 한번 배운 게 있으니까 같이 엮어보시면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토지이동 시기에는 공사가 준공이 된때 있는 것으로 본다. 차리셨어요? 예, 거기까지 보시면 내용은 정리가 되고요. 오른쪽 7절에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보자고요. 이제 신청권자까지 맞아본 다음에 잠깐 쉴게요. 신청권자의 경우는 지금까지 떠드는 게 외울 건 아니고, 아까 신규등록이나 등록전환, 분할합병 등에 관한 사항 누가 다 신청하시고, 일반적인 토지이동은 토지 소유자가 하는 거죠.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인 반면에 첫 번째 1번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해라. 그럼 지금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령은 사업 시행자 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교재 처음 나온 것이 토지 소유자 2번이 사업 시행이 나온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그럼 소유자가 할 신청이 있지만 소유자가 안 하게 되면 소유자를 대신하는 것을 대위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대위 신청 몇 글자예요? 네 글자인데 네 명이 나오는데 처음 나오는 자가 공공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공공사업을 시행한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가 있다 해서 여기 나온 지목이 8가지입니다. 도로가 있고 하천이 있고 제방이 있고 구고가 있고 유지가 있고 수도용지가 있고 학교용지가 있고 철도용지에서 나중에 지목을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외우시느냐? 숨 쉬지 마시고 한 방에 땅 털어버리세요. 도하, 제구, 유수, 학철, 시작. 이렇게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걸 외워놔야지만 나중에 합병을 외워요. 합병 지목은 우리 과거 배울 때몇개 지목이 있다고 배웠었느냐? 11가지 있다고 배웠습니다. 합병하는 지목은 8개에 3개만 더 하시면 돼요. 합병은. 그러니까 공원, 공장 용지, 체육용지만 넣으면 합병이 만들어지니까 이걸 먼저 외우시는 게 순서예요. 거꾸로 시작. 도하, 제구, 유수, 학철 떠들다 보면 외우시니까 지금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외우시란 얘기예요. 나중에 지금 외우면 나중에 시험 갈 때까지 기억이 안 남아 있으니까 몇번 듣다가 마지막에 외우시면은 그다지 편할 거예요. 여러 번 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온 것이 국가나 지자체가 취득하는 토지의 경우는 이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의 장으로 대위 신청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주택법상 공동주택부지, 공동주택부지의 경우는 예, 공동주택 아파트 사업 시행한 사업 시행자가 대위 신청할 수도 있고 관리인도 대위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아파트는 관리인이 반드시 있어요?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죠.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 신청해 주겠지만 관리인이 없을 당시에는 아파트 대신 입주민 전원의 공동소유니까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대표자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입주자 대표가 되겠죠. 이도 신청할 적 인정해주고요. 마지막 채권자까지 대위 신청할 수 있어서 4명이 대위 신청할 자격인데, 이 4명 가지고 24회 때 다음 중 대위 신청할 자가 아닌 것은 기출문제입니다. 답이 된 것이 주차 빌딩 관리인 나온 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주차 빌딩 관리인. 아파트 관리는 가능하겠지만 주차 빌딩 관리는 대상상이 아니잖아요. 답이 나온 적이 있으니까 주차 관리는 뭐만 하면 될까? 주차 비만 잘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신청할 자가 아니니까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저는 그 문제보다 참 많이 웃었습니다. 참 주차 관리는 여기 왜 나올까 해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과거 16회 한번 냈고 24회 냈고 지금 아마 내진 않을 것 같아요. 한두 주면 나올 것 같아. 한두 주면 나오지 독립적으로 한 문제 내진 않을 겁니다. 어쨌든 4명이 대위 신청할 자격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지적공부의 정리와 쭉 나온 정리 여기는 잠깐 쉬셨다가 다시 또 들어가도록 하죠. 잘 쉬시고 오시길 바랍니다.